원달러 환율이 1380원 선을 넘어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380원을 돌파하며 6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였던 지난 2009년 4월 1일 이후 1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달러 가치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지난달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의 목표 수준 안정이 확인되기 전까지 금리 인상의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지 시간으로 이달 20일과 20일 열리는 미국 연준의 FOMC 회의 결과 전까지는 강달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의 쏠림은 당국이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시장의 안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